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유출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무단 유출 논란에 더해서 해당 자료 공개 불법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심의원, 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신재철 의원이 제기한 업무 추진비 부당 수령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막 무서울 정도야. 이 사람들 건들면 안 되겠는데?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입니다. 와, 지금 방금 봤는데 호주에서도 듣고 계시다고. 놀랍습니다. 발칙한 뉴스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네,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더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벌써 이제 연휴에서 돌아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발칙한 뉴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금 뭐 너무 핫한 어제부터 좀 핫하게 시작해서 이게 뭐지 싶어서 저도 살짝 이게 무슨 내용이지 했다가 오늘 보고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다들 모든 뉴스들이 집중하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신재철 의원 이야기인데요. 신재철 의원이 이렇게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내역이라며 이렇게 청와대가 취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뭐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도 쓰고 부적절하게 사용을 해왔다. 이것 봐라. 너네가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된 건지 너네가 내용 공개해야 된다. 뭐 하면서 이제 좀 정부에게 일종의 도덕적으로 흠집내기에 나선 겁니다. 근데 뭐 그 내용도 사실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난리잖아요. 심지어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그냥 다 까겠다 뭐 이러면서 약간 협박하듯이 다 깔 거야 뭐 이러면서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요. 이걸 또 이제 어쨌든 기재부에서 뭐 고소를 하고 뭐 이제 난리도 아닙니다. 기재부와 이 신재철 의원. 그리고 또 이걸 이제 또 김성태 의원 이런 이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또 전면에서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의 뭐 여야 간에 또 청와대와 이 심 의원 자유한국당 간에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이건 뭐 불법이니 아니니 이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니까요.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신재철 의원이 제기한 이 내용이 맞는가 이게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재철 의원의 얘기대로 어쨌건 그 뭐 어마어마한 돈인진 뭐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금액을 뭐 2억, 4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의 금액을 부적절한 곳에 정말 사용을 했는가. 이거 이제 청와대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은 심 의원이 처음 얘기했던 그 핵심은 업무 추진비를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도 썼다. 부적절하게 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제기한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청와대가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나 좀 약간 청와대 좀 뭐랄까 너무 디테일해서 좀 무섭더런데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너무 약간 좀 너무 디테일하더라. 이 사람들 참. 일단 뭐라고 했냐면요. 오락업종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신재철 의원이 제기했던 부분 중에 오락업종 이용 이건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인 1987 관람 때 사용했던 거 얘기 들으니까 납득이 가죠. 오락업종이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1987 관람 때 사용했던 거 그렇구나. 그리고 백화점 이용도 각종 대내외 웨빈 행사에 필요한 이런 식자재 구입
그리고 백화점 식당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일부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 사례는 국익을 위한 관련국 관계자, 외국 이제 관계자 등 예우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심야 시간, 이거 좀 약간 웃겼는데 저도 심야 시간 사용한 부분도 사실 청와대가 잠깐 일하고 낮에만 6시 칼퇴하고 그다음부터 일안 하는 게 아니, 물론 그래야 되는 거지만 일을 계속해서 밤에도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됐건 국가 행사가 좀 늦게 끝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식사를 먹고 해야 되는데 국가 행사 때문에 중간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자비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쨌건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식사를 또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끝나거나 세종시 등 지방 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서 간담회가 늦게 시작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뭐 심야 시간대에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식당의 영업이 끝나서 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심재철 의원이 지치지 않고 이번에 청와대 비서관들을 건듭니다. 나 이거 실수한 것 같아. 청와대 비서관들을 건듭니다. 이번에는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해서 소관 업무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자기들 내부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회의 수당이라고 1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에 걸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내용만 들으면 진짜, 뭐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분이 나섭니다. 이분 좀 무서워요. 사진 보이시나요? 이 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인데요. 오늘 긴급 또 기자회견을 여셔가지고. 아, 이분이 굉장히 너무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통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개월가량 가동이 됐고, 인수위 예비비에서 인수위원들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소수의 직원만으로는 초기 정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분야별로 정책 자문단을 꾸렸고, 예산 지침의 근거에서 이들이 일한 만큼 인수위가 없는 채로 막 다급하게 꾸려졌으니까 여기에 자문단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자문단들에게 어쨌든 무상으로 그냥 자원봉사처럼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일당을 준 것이고 하루에 최대 15만 원씩 자문 수당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 근거, 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다 받았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놀랍죠? 이미 감사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는 주장은 그러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문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017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인 신분인 총 129명에게 1인당 평균 325만 원, 그러니까 최대 15만 원이니까요. 횟수가 여러 회일 테니까 325만 원, 총 4억 6,645만 원을 지급했다. 그해 6월 이후 청와대 직원에게 회의 참석 수당이 집행된 것은 단한 건도 없다라고 단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봐, 진짜 없냐? 단한 건도 아예 없다는 얘기냐? 물어보니까 아예 없다. 절단한 건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향후에 비서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다 모아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요. 이 정도 비서관. 어우, 막 굉장히 자신 있다는 거죠. 감사도 받았고 나머지 것도 다 공개를 하겠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 의원이 그 있잖아요.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뭐 여기저기 잘못 쓰였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중에서 미용업종 분야 3건 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조목조목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3건이라고 했죠. 우선 한건 같은 경우에는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동안 모나코 국왕 경호를 했던 이 직원이 관계된 이 경찰, 그리고 군인 10명, 같이 경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10명까지 해서 총 12명이 인당 5,500원. 슬퍼. 인당 5,500원. 일단 인당 5,500원짜리 목욕시설을 이용했대요. 리조트 내에 있는 경호하고 이제 좀 씻어야 되니까 인당 5,500원짜리 경호시설을 12명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슬프네. 그리고 역시 겨울올림픽 기간인 2월 22일 저녁 6시에 서울경찰청에서 지원 나온 의무경찰에게 61,800원치 치킨과 피자를 보냈대. 눈물이. 경호했던 사람들 목욕하고 치킨 피자 보내주고. 네. 그랬대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볼까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해서 경호시설을 점검한 뒤에 그 직원들이 판문점 하고 나서 이제 경호시설을 어떻게 할지 점검을 한 다음에 직원들이 소고기집에서 6만 원을 결제했다. 한 번만 확인해봐도 다알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냥 확인만 해봐도 당장 알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냐 이렇게 물어만 봐도 되는 건데 이걸 굳이 마치 뭔가 대단한 뭐라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한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흠집을 굳이 만들어서 내고 싶었나 이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나 다른 것보다도 이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정두 비서관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이분 뭐 살림잘하기로 유명해서 임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총무비서관으로. 완전 꼼꼼하기로 소문난 관료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다들 약간 한숨 쉬었대요. 아, 진짜 빡빡해지겠다. 예,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그냥 다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눈 밖에 있는 돈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뭐, 얘기해라. 내가 다 알려주겠다. 자료 취합된 대로 다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 같아. 좀. 네, 아무튼 뭐, 나머지 부분들도 자료 취합되는 대로 다 공개를 하겠다고 하니. 아, 그러죠. 이렇게 했는데도 나머지 부분에서 진짜 좀 이상한 게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뭐, 2만 얼마,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것도 다 세금이니까. 그런 거 있으면 다 낱낱이 공개를 하고, 뭐 밝히면 뭐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그건 또 이제 차후에 이번에 또 공개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다들 그런 마음 드셨죠? 아까 뭐 얼마, 6만 얼마,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뭐 신대철 의원이 이렇게 업무 추진비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고작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청와대 업무 추진비인데 지금 2억, 4억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야?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라는 거잖아요. 뭐한 달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1년 3개월 동안 정부에서 썼던 업무 추진비가 뭐 2억 얼마 4억 얼마, 지금, 그것도 4억 얼마는 지금, 이제, 뭡니까? 이거 뭐, 초기에 인수위 대신해서 해주셨던 분들, 자문료로 나갔다는 거고, 나머지면 2억 얼마인데, 1년 3개월에 2억 얼마. 갑자기 눈물 나려고, 나뭐 불쌍해. 직원분들 너무 혹독하게 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업무 추진비는 과연 어땠나?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찾아봤잖아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이제 딱, 이제 문재인 정부랑 마찬가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어쨌건 뭐 당선이 되고, 처음에 취임한 지한 1년, 첫 번째 해, 첫 해입니다.
이때 당시에 업무 추진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건 이제 1년이죠, 1년짜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1년 3개월 동안 한 2억 5천 뭐 이렇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그때 1년 동안 21억 9,506만 원. 21억이요, 여러분. 21억입니다. 7배를 넘깁니다, 여러분. 21억이래요. 그 전해에도 뭐 18억 얼마라고 합니다. 이 정도 쓰셨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21억 얼마 중에 뭐 이런 돈 중에 우리 또 박근혜 씨의 이런 뭐 피부 관리와 뭐 기치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외에도 그렇게 특활비를 또 많이 받아 챙기시고 그러셨는데, 그죠? 심지어 돈 올라온 건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로부터 탄핵되고 직무정지 기간 있죠. 대통령의 그 직위는 상실했지만 아직 내쫓기진 않았던 그 직무정지 기간, 그 짧았던 몇 개월 동안만 해도 업무 추진비를 무려 10억 5,01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빠밤. 그랬다고 해요. 그몇 개월 동안 직무정지 기간인데 대체 뭘 했을까? 직무정지 기간인데 뭘 했을까? 뭘 했는데 10억을 썼지?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네, 아무튼 뭐 10억을 썼대요. 근데 지금 1년 3개월에 2억 5천 썼다고. 나 진짜 불쌍해, 진짜. 네, 아니 물론 그래요. 금액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우리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1년 3개월에 2억 5천을 썼어도 그래도 어쨌건 허튼 돈이 들어갔으면, 그리고 뭐 진짜 좀 이상한데 돈이 들어가고 뭐 뇌물로 진짜 뭐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다 낱낱이 밝히겠다는 거고, 일부 지금 이미 밝힌 거고요. 그런 건데, 근데 그러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이 2억 5천, 1년 3개월에, 아니 1년 3개월에 쓴 2억 5천도 요런 내용인데 이렇게 뭐 지금 난리를 피우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동안 훨씬 더 많이 쓰셨던 다른 분들은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셨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 나 너무 궁금하네. 어? 우리 그때 또 심재철 의원, 여러분들 하여튼 네티즌들 장난 아니세요. 벌써부터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이 부적절하게 취득한 정보로 청와대 업무 추진비 2억 이 문제 삼고 있는 심재철 의원, 불과 두어 달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국회 부의장 2년간 특활비 6억이나 받았으면서 밥한 끼도 못 얻어 먹었다라고 얘기를, 네, 심재철 의원에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네, 그렇대요.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면 심재철 의원은 과연 특활비를, 그것도 아니 이거는 청와대가 2억인 거잖아요. 2억 뭐 많이 받자 5천, 2억 5천. 그것도 1년 3개월 동안. 근데 심재철 의원 개인이 무려 6억을 특활비를 어디에 쓰셨을까? 너무 궁금하네. 이것도 같이 공개해 주시면 참 심재철 의원이 얘기하는 그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더 많이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청와대도 이렇게, 아니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다 적어놨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뭐 6만 1,050원 막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심재철 의원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아유, 또 특활비 6억이나 받았는데 밥한번안 사고 너무 했네, 어?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또 트위터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레인메이커, 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심재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한 불굴의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국회 특수활동비 내용도 공개해봐라. 그러네요. 그죠? 본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계속 한참 난리였던 국회 특수활동비, 그러게? 왜 공개 안 하지? 그거 왜 공개 안 하나요?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국회 특수활동비도 이참에 그냥 싹 같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도, 국회의장, 부의장, 특수활동비도, 업무 추진비도 다 같이 그냥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아유, 참. 아무튼 뭐,
이거 공개하자 그러면 막 이상한 영수증들 급조한 티 나는 티 팍팍 나는 이상한 영수증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떡볶이 분식집인데 막 몇십만 원 이런 거 아니야? 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그죠? 아무튼 네, 뭐 심재철 의원께서 글쎄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한것좀 이렇게 힘이 올라서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가 바로 이렇게 융단 폭격을 그것도 팩트 이런 게 바로 팩트 폭행이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팩트 폭행을 막 해주고 계셔가지고요. 심재철 의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특활비 내용 공개하시고요. 화이팅. 네. 다음 소식. 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신난 건 아니고 네. 팩트를 전해드리다 보니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도 너무 길어졌는데 다음 소식이 하나 더 신난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기 지금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흥분해서 말이 길어졌네요. 두 번째 소식은 삼성 노조와의 공작. 이 우리가 노조와의 공작을 삼성에서 얼마나 참 극악무도하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참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것도 정말 군사작전 수준으로 했었더라. 이런 이제 내용이 검찰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파괴 공작을 직접 세우고 실행을 하면서 아주 그냥 거의 뭐 조직 범죄,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더라. 그러니까 삼성이 거의 그 디테일이 끝이잖아요. 그죠? 아시지만. 그래서 검찰은 삼성 쪽전 임원 2명과 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뭐 경찰 간부까지 4명을 구속하는 등총 32명을 기소했습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은 일명 그린화 전략이라고 그린화 시킨다고 노조를 없애는 게 그린화잖아요. 삼성에서 말하는 그린화 전략을 직접 만든 미전실 인사 지원팀을 이 컨트롤 타워로 해서 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이 조사 결과 굉장히 진짜 탄압하는 수준이 너무 참 간악하다 그래야 될까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수 있는가? 이런 삼성이 이런 것만 연구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노조가 활발한 협력 업체를 기획 폐업을 시키고 조합원들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것 많이 썼던 방법이죠. 그리고 조합원들을 차별 대우해서 노조 탈퇴를 종용할 것. 그리고 또 조합 활동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것. 이게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경총과 공동으로 단체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할 것. 경총도 다 한패했단 거죠. 조합원들의 사생활을 사찰할 것. 아, 이거 뭐 아니 자칭 대한민국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이 이렇게 대놓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라고 그것도 삼성 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짓을 자행했다는 거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불법 파견에 적합한 도급으로 위장할 것. 위장을 또 지시래요. 그리고 경찰, 협력업체, 자살한 조합원의 가족까지 불법 행위에 가담을 하는 것. 이게 진짜 네. 끔찍하죠. 그러니까 아예 이 삼성그룹이 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 자체가 노조가 설립되는 걸 일종의 액시던트, 사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고고. 노조가 생기면 이제 아, 큰 사고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사 전략 문건에서 노조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라고 표현을 했대요.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당연히 이거는 노동 3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을 따르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악성 바이러스고 이 사람들에게는 액시던트였다, 사고였다, 이런 겁니다. 진짜 무시무시하죠. 일단은 뭐 미전실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개입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가 없다네요. 진짜 없을까?
확보된 증거가 진짜 없을까요? 모른 척 해주는 거 아닐까? 글쎄, 뭐, 오너 일가가 그런 걸안 해도 미전실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그걸 오너 일가가 이런 걸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삼성 왕국이면서 그 그룹이 오너의 지시가 없이 뭐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가 없다 이러고 보니까 느낌이 딱 왠지 안 좋잖아요. 미전실에 있는 몇 명만 그냥 좀 이렇게 조사받다가 그냥 이렇게 되고 오너 일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왠지 드네? 자꾸? 그죠? 뭐 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또 노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삼성이. 해외 노조를 막기 위해서 특히 또 각별히 신경을 썼었다고 하네요, 삼성이.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에 노조가 설립되자 해외 생산법인 노조 관리 허점이 노출됐다며 국내 사업장 수준의 조직 관리 시스템이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노조 탄압하는 시스템이 최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노사 관리 체계의 체계를 원점으로 재구축하라 국내를 기준으로 국내의 노조 탄압 수준을 해외에도 해야 된다. 이게 해외에서 이게 문제가 돼 봐야 이게 정신 차리. 아니,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건 당연히 문제가 돼야 되는 건인데 여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네. 무노조 경영 이게 좋은 거라고 막 자랑하고 있는 삼성 헌법을 이건 위반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노조를 못하게 와해하고 이런 공작들이 헌법 자체를 이건 위반한 것인데, 그 어떤 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이라고 무노조 경영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삼성을, 뭐 해외 어쩔 것 없이 국내에서부터 이제는, 지금 뭐 검찰 수사 들어갔다고 하고, 어디까지 이게 뭐 처벌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삼성을 좀 바꿔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과연 오너 일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글쎄 한마디라도 할뭐 그게 나올까 싶기도 하고 미전실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뭐이 가져왔던 것은 삼성 노조와의 종합 상황실 구성도였습니다. 아, 굉장히 디테일해요. 언론 대응반, 하도급 점검반. 현장 대응반, 정보 수집반, 또 지사, B2B 상담실 상황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있네. 아 거의 뭐 군조직 같은 군사 조직 같은 노조와해 조직이 삼성 안에 꾸려져 있었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심재철 의원 얘기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뺏어서 다음 소식 못 전해드리고. 가네요. 오늘 말찍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벌써 금요일인데 불금 즐겁게 잘들 보내시고 일교차 크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말찍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